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독서기 대망의 제4탄. 우와,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지난 1탄, 2탄, 3탄 독서기를 보신 구독자님들, 이제 이재명이란 정치인의 뿌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됐을까요? 설날에 TV 보시기 싫다던 분들께도 조금은 위안이 됐을까요? 설 연휴 동안 TV 보시면 스트레스만 쌓인다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 위안 좀 얻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독서우기 제4탄 출발합니다. 따라오세요. 따릉따릉. 16장 일기를 쓴다는 것은. 16장에서 이재명은 지난 일기를 종종 읽어보기도 하며 부끄러워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유하는 경험이 아닐까요? 사람들 대부분은 성년이 되는 시점이라 그런지 대학교 때 인생에 있어서 생각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커다란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이재명도 일기 쓰는 내용과 방식을 바꿀 만큼 외부에서 큰 타격과도 같은 사건을 접한 것 같아요. 이재명의 글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도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도 그저 가난했을 뿐이지 가오가 없지는 않았다는 느낌을 진하게 받습니다. 간혹 일기장에 쓰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찾은 일기장은 언제나 자신을 변함없이 반겨줬다는 이재명의 말에 웃음 짓게 됩니다. 일기장을 길게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일기장을 친구처럼 대하는 그 마음. 그건 일기를 오래 쓰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는 마음 아닐까요? 저도 일기 좀 써봤거든요. 16장 일기를 쓴다는 것은의 내용은 매일 일기를 쓰면 좋겠다는 이재명의 자기투정 같기도 한데요. 그럼 17장으로 어서 고고. 17장 최종화. 나의 꿈, 나의 바람. 이재명은 역시 대학 졸업 후에 자신이 갈 방향을 잡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대학 졸업 후에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취업이 정해지니까 말이죠. 이때 이재명은 자신의 꿈을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재명은 이때 더 편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요. 그도 20년 넘게 충분히 고생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이제 좀 편한 삶을 살고 싶다는 욕심과 주변의 압박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재명은 상식밖의 선택을 합니다. 이재명은 편하고 평탄한 판검사 인용의 길을 내버리고 구불구불한 인권변호사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 황당한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불안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핍박받은 소년공으로 살아온 이재명에겐 오히려 그 불편한 구불구불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가슴속에 맺힌 한과 오랜 빚을 갚는 기분도 주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경제적, 사회적 안정보다 자신의 마음이 훨씬 편하고 계속 평생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샘솟는 보람을 주는 길. 아마 이재명이 선택한 길은 그런 길이 아닐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연수원을 나온 20대 초반의 이재명은 비로소 집에서 독립하고서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집안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길을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해서 세상과 대중 속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이재명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17화까지, 17장 나의 꿈, 나의 바람까지 읽고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는 이재명이 정치인이 되기 이전의 인생을 그립니다. 참으로 그 시리고 맑은 소년이 손에 잡힐 듯이 느껴져서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눈시울에 눈물이 맺힐 때도 많았습니다. 이재명이 정치인이 되고 나서의 행보에 대해서 적은 책도 기회가 되면 독서 후기를 올려보고 싶네요. 소년공이었던 어린 이재명, 응원합니다. 18장 나에게도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 18장을 보면서 이성을 멀리서 사랑하는 소년의 마음이 애틋하기 그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본 장애인들은 연애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회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도 소심해지고 소극적인 태도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육체의 장애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짐작됩니다. 이재명 역시 민감한 그 사춘기 시절에 팔에 장애를 입었고 더구나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그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학연도 없고 사회성도 못 길렀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소심하고 소극적이었으니까 그 여자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서 짝사랑만 하고 소가리만 끙끙 해오는 그런 사람이었죠. 불쌍하다. 그러다가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해서 졸업까지 하고 그렇게 버젓이 좋은데 가야지 졸업했으면 좋은 대학 가서 졸업까지 했으면 좋은 데 가야지 안전한 직장에도 다니지 않는다 하고 인권 변호사 한다니까 사귀던 여자도 싫다고 헤어지게 되고 왜 그러니 그런 식으로 짝사랑을 거듭하던 이재명이 지금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만난 건 어쩌면 최고의 인복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재명이 김혜경 여사에게 좋은 남편이었는지 어떤지는 남인 제가 평가할 몫이 아니지요. 가정일은 가정 구성원만 아는 거니까. 다만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 미디어가 가장 주목하고 검찰이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국정원까지 막 간섭하고 또 수백 번 압수수색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정치인 이재명을 내조하기만도 한 여자가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스트레스 아닐까요? 터무니없는 스캔들이나 가십성 기사들이 하루에 막 수십 수백 개씩 뜨고 아무리 그렇게 시끄럽고 검사들이 막 쓸데없는 이상한 기사 내고 시끄러워도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항상 묵묵하게 견디면서 남편을 도와주고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군의 입장을 지킨다는 게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러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뚝심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어린 시절부터 써온 일기장을 김혜경 여사에게 다 보여줬다는 것은 그만큼 김혜경 여사를 믿고 자신의 전부 밑바닥까지 다 보여줬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때때로 정치인 이재명이자 인간 이재명의 뿌리는 근간을 지켜주는 사람은 김혜경 여사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아닌가? 너무 남의 가정일에 간섭했나요? 예, 18장 나에게도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 후기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잘 읽었습니다. 19장 나의 소년공 시절 친구들. 저는 이재명의 소년공 시절 가정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래도
어린 시절 학비 걱정하지 않고서 학교에 다닌 제가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은 환경이었다고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는 제 부모님께 좀 더 지원 좀 해주세요 라고 원망도 했었는데 이재명의 가정사를 들여다보고 나서 그런 어릴 때 부모님이 안 해준 거에 대한 원망 같은 게 쏙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제가 제 부모님을 원망할 수준이 아닌데요. 뭐 오히려 제가 속고 대죄해야 할, 원망해서 죄송하다고 제 부모님께 속고 대죄해야 할 수준인데요. 오히려 이재명의 부모님에 비하면 제 부모님은 저에게 뭐 의식주 모자람 없이 엄청난 지원을 해준 격이라서 감사해도 모자랐는데요. 뭐 그런데 그보다 글을 읽다 보면 이재명은 가난한 환경에서도 친구들과 그럭저럭 그렇게 행복하게 지낸 것 같아요. 다만 그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항상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다 같이 가난하면 별로 불행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다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면서 상대적 하위를 느끼는 순간 그는 이재명을 비롯한 더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반발심을 가지게 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불공평한 환경에 불만을 느끼게 되는 순간 노력해서 그 환경을 바꾸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재명은 전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한 환경에 불만을 느끼게 되는 순간 더 노력해서 그 환경을 바꾸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것 아닐까요? 이재명을 지금 비판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팬덤이라고, 이재명이 하는 정치를 팬덤 정치라고 시비하고 트집 잡을지 몰라도 저는 그 수박들? 아니면 이재명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말하고 싶습니다. 이재명만큼만 소통하고 이재명만큼만 성과를 내어봐라. 그러면 니들이 부러워하는 팬덤은 저절로 생길 것이다. 에이그 못난 것들, 궁시렁궁시렁 거리지 말고 제발 이재명만큼만 뛰어봐라. 에이그 못난 것들. 에이그. 20장 내가 좋아하는 것. 20장에서 이재명이 좋아했던 걸 추려보자면 시계, 낚시, 술 이네요. 시계는 저도 좋아해요. 손목시계는 왠지 추억이 되죠. 술은 대학 때 저도 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대학 때 제 별명이 술독이었어요. 신입생 때 처음 배운 술이었는데 주사도 없고 취하지도 않고 엄청 잘 먹어서 제 별명이 술독이었어요. 그리고 낚시는 뭐 별로고 물건이 아닌 영어 공부도 좋아했다고요? 저도 어학 공부는 좋아했던 듯. 와,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 이재명과 이렇게 좋아하는 게 겹치니까 정말 반갑네요. 20장 내가 좋아하는 것. 이재명과 좋아하는 게 겹칩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뭐가 겹치는지. 이재명의 손용공 다이어리. 단 한 권인데 저는 몇 달에 걸쳐서 모두 다 거의 다 읽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리고 슬퍼서 후기를 적기가 힘겨웠어요. 다 읽고 나서 저는 그저 이재명의 소년 시절을 잠깐 엿봤을 뿐인데 이런 이재명이라면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신뢰가 들어요. 시계 바늘처럼 판에 박힌 일상도 가끔 술 마시면서 낚시하는 일탈적인 면도 모두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줄 것 같아요.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이 책을 읽은 후 저는 이재명을 더 응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무지성 아무따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에요. 팬덤이 아니란 뜻이죠. 제 마음은 언제 또 변절할지 모르는 변덕스럽고도 이성적인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현재 저는 이재명을 한국에서 가장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기에 지금 이 순간은 이 순간만큼은 이재명을 최고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저의 개인적인 평가는 이재명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언제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재명보다 더 괜찮은 정치인이 나타난다면 저는 강을 건넌 후에 뗏목을 버리듯이 이재명을 놓고 다른 정치인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를 통해 유추해보자면 앞으로도 저의 이재명을 향한 이 지지는 쉽게 놓아지지 않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젠파란 구독하시는 분들 이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지지하는 마음도 더 단단해지실 겁니다. 알았죠? 아래 링크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원본을 통해 이재명과 더 교감을 해보세요. 이재명 지지자라면 화이팅! 설 연휴 동안 구독자님들과 열심히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독서 후기로 쌩쌩 달렸네요. 다시 또 이런 독서 후기 만들면 다시 달려주실 건가요? 아유, 아니라고요?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2023년 검은 토끼 해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